언제 갈지 모르니까. 대장암 진단을 받기 1년 전부터 부미자 씨에겐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었다. 나중엔 혈변을 보고 빈혈 증세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운영하던 식당 일이 한창 바쁠 때여서 빨리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변으로 이렇게 빨간 피 출혈을 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빈혈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은 주로 많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 1기에 5년 생존율은 80% 이상이다. 그러나 3기를 넘어가면 생존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말기엔 5% 미만이 된다. 아주 초기에 발견한 경우는 대장 내시경 하에 점막하 절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양을 깨끗이 제거해서 그걸로 끝나는 치료가 종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입원할 필요도 없고 또 복원 자기 사회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진행돼서 발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 커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술에 항암 치료를 하고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격한 삶의 질의 차이가 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의 침실입니다. 당시 왕들은 모든 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이 침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왕의 이동식 병기인 매화틀이라고 합니다. 왕의 식사를 수라라고 높여 부르듯이 이 왕의 변을 꽃 이름인 매화라고 불렀다고 하죠. 하루에 한 번 여기에 담긴 대변을 내의원에 보내서 그 색깔과 양으로 왕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색깔을 눈여겨보면 대장의 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갈색이 아닌 붉은색이나 검붉은색을 띨 경우 항문이나 대장 안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치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육식을 즐겨하는 분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대장암에 걸린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6만여 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미국. 고지방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과 상관없이 대장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뉴욕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가게의 주인이자 주방장인 존 시슬린 씨의 아내 사랑은 아주 특별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식사를 손수 챙기는 것이다. 아내를 위한 요리인데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없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고루 들어간 음식이죠. 아내한테 좋은 음식입니다. 올리브오일과 다양한 채소를 넣어 만든 요리. 아내 마리아 씨는 12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7살이었다. 많이 놀랐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한창 건강할 나이에 대장암이 찾아온 것은 FAP, 즉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는 유전성 질환 때문이었다. 대장 점막에 혹처럼 돌출되어 있는 용종. FAP는 이 용종이 최소 100개에서 수천 개까지 생기고 그것이 암으로 변화하는 질환이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네 종류의 염기가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구조다. 이 많은 염기들 중 하나만 순서가 바뀌어도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FAP는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돼 있다.
FAP 환자 중 대장과 직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40대가 되면 100% 대장암에 걸립니다. FAP는 유전적인 암으로 자손의 절반이 영향을 받고 유전자 이상이 가족들에게 대대로 유전됩니다. FAP 환자들은 마리아 씨처럼 10대에 이미 용종이 생겨서 20, 30대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대장암 진단 후 언니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조카가 17살인데 겁이 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형제들도 3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어요. 달가워하진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대답을 해야지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또 다른 유전성 대장암을 앓고 있는 한 가족. 올해 56살의 이성구 씨는 두 번의 대장암 수술로 대장의 80%를 잘라냈다. 이게 연자육하고 그때부터 가족들은 장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뭐 그런 과일 여러 가지. 코는 이제 사리폐예요. 속이 이제 개속이 이렇게 파랗다 그러죠. 까면은 그거거든요. 그 콩이거든요. 내시경을 1년 있다가 했지 않 수술하고 내시경 할 때는 대장 내시경 1년 있다 할 때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2년 있다 하자고 하더라고 이제 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3년째 되면서 그게 발견이 또 된 거야. 이성구 씨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또다시 생길지 모르는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002년 대장암 수술을 한 지 3년 만에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대장암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환자가 그 HMPCC라는 유전성 대장암인데 이게 그 당시에 미리 진단이 됐다면은 아마도 대장의 약 5분의 4 정도를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아 있는 전체 대장이 이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 걸리기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한 5분의 3 정도를 떼어내 버렸다면은 2005년도에 새로 대장암이 생기는 일이 없었겠죠. 이성구 씨의 대장암이 유전될 확률은 50%. 혈액 검사 결과 이성구 씨 부녀는 물론 이 씨의 사촌 동생과 그 딸까지 모두 같은 위치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 일단 이 병이 유전되면 암이 생길 확률은 80%다. 이런 경우 이성구 씨처럼 한번 수술을 받더라도 또다시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법은 사실상 하나뿐이다. 직장암으로 이제 처음에 병원에 오셔서 직장암 외에 다른 부위는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있다가 대장의 다른 부위에 또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다발성이면서 또는 또 몇 년 지나서 또 다른 형태의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병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대장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대장암 환자 중 유전성 대장암의 비율은 약 5%. 가족력에 의한 대장암도 20%에 이른다. 그러나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다. 포항의 한 사찰. 2년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송보미자 씨는 이 사찰의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암이 발병한 뒤 삶에 더욱 감사하게 됐다는 보미자 씨. 아픈 몸을 이끌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환자니까 힘은 들지.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뭐든 맛있다고 막 먹으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환희심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대장암과의 싸움.
평소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었다면 30년 동안 삼겹살을